지금 앞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래서 이제 건설 분야도 굉장히 침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그런 부분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시고 계시잖아요. 건축 설계 회사의 그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안 많이 무너진 회사들이 많았는데. 네,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저희 애기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설계만 하는 기능을 가진 사람은 없어질 것이다. 근데 AI가 너무나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아요? 이제는 뭐 맞아요. 아바타를 만들어서 말도 대신하게 할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버렸는데, 건축 설계도 지금 뭐, 기존에도 많은 뭐 립스라던가 많은 프로그램들이 법규 검토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더 강해지겠죠. 그러면은 사실 단순히 설계만 할수 있다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 역량을 조금 키워야 된다. 결국 건축이라는 게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삶을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디자인을 하고 니즈를 찾는다는 거는 AI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디자인 역량도 키우고 사람을 좀 먼저 아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이 분야에서 계속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찍어내는 그냥 뭐 그런 형태의 설계를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디자인 역량 기르고, 이제 심리학, 공간 심리학 뭐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 2월 달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그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건축물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에 매우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표님하고 생각이 좀 비슷한 부분? 굉장히 공감이 갔던 지금 얘기를 듣고 갑자기 생각나는 공감이 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